투자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사기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난 4년간 500억 원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생긴 지 60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20년이나 지난 지금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개봉부터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불과 한 달 만에 관객 수 1,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부산행. 주인공의 직업인 펀드 매니저를 두고 개미핥기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자본시장의 꽃이 아니라 개미핥기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극도의 불신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 실제 현실은 어떨까? 금융투자업계에서 매년 평균 10건 이상의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4년간 금융투자업계의 금융사고는 모두 40건. 그 규모는 50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횡령 3건, 사기가 1건으로 1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직원의 시세 조종이나 횡령 등 금융투자회사의 자기 통제 실패는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고. 한 토론회에서는 내부 통제 책임을 지배구조법에 명시하고 내부 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에 의한 강제뿐 아니라 사내의 준법 감시인에 의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것처럼 업계 스스로가 저희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인해서 지난 4년간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모두 129명. 같은 기간 주식형 공모펀드에서만 16조 원이 빠져나간 상황. 고객이 금융회사와 직원을 믿고 객장을 찾아올 때 자본시장의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